저희도 물론 반성하겠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거 있습니다. 나경원,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당내에서 여당 속의 야당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도대체 국회의원 후보 공천한 것을 보면서 정말 정치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에도 일부 잘못된 경우가 있지만 지금 대다수 나오는 그 후보의 불공정, 부도덕을 보면서 야, 이거는 민주당은 여전히 똑같구나. 아니, 딸 집 사주느냐고 한마디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갖고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았답니다. 이거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불공정, 부도덕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치개혁할 수 있는